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집단 상담 지도자가 집단 상담 훈련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S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소속되어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상담 지도자로 활동했던 11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자료들을 분석하여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는 집단상담에 대한 인식과 인상적인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지니고 리더로 입문함. 과학적 개발 절차에 기반한 체계화된 운영 안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음, 리더 경험을 통해 배우며 나름의 성장을 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집단 상담 지도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실습 사례로서 S대학교의 구조화된 집단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 상담 지도자들의 훈련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집단 상담 지도자로서 입문 단계에서의 적응과 성장에 주는 상담학적 함의를 도출하여 기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동일 이혜은 이하님 2022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지도자 훈련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질적탐구학회 질적탐구 제8권 제1호 페이지 231에서 259를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